자, 그래서 여러분 토양 관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손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예. 예. 자, 여러분 내가 현재 땅이 형편없어요. 이렇게. 예, 이런 상태, 오염도가.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책을 볼까요? 교육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책 보지 말고 교육 다니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거 보고서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자연 속의 정답을 찾자. 정답 여기 있잖아. 내가 바라보면 저기 산의 토양. 그게 내 토양이 갈 정답이야. 길이야. 목표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토양 관리를 갖다 복잡한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양 관리는 인접산에 부엽토처럼 따라가자는 거야. 얼마나 심플해요. 여기에 오염된 이 토양을 해결할 방법이 뭐 있어요? 다 아시는 방법. 미생물 활용이죠. 미생물. 미생물 활용밖에 대안이 없어요. 미생물 활용밖에 대안이 없는데 그 미생물 어떻게 알아? 복잡하게 EM, 저염 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웃집 거 갖다 써라. 인접산 부엽토. 어? 자,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 이제 부엽토처럼 미생물을 동일화하라. 또 미생물이 먹이 순수한 유기물을 풍부하게 하라. 그 다음에 토양의 미네랄을 다양화하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토양 관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 부엽토. 예? 여기에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원생 동물, 자, 조류, 아, 곰팡이, 예? 박테리아, 바이러스. 예?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그런데 이 수백만 종의 다양한 미생물을 토양 미생물 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1%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방대한 세계라고. 그리고 1%도 모른다는 거는 토양 미생물 학책에 처음에 나와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의 가르치는 미생물 학자들은 뭐야? 지들이 미생물을 다 잡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웃기는 거 아니야? 99%를 모르면서. 그럼 특정한 몇 개를 쓰라고 가르치잖아. 예? 여러분, 특정한 열 몇 개 쓰면은 토양에 미생물이 편중되고, 미생물이 편중되면 미생물 똥이 편중되고, 그럼 영양이 편협해서 농사 완전 좋다.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을 골랐으면 영양이 편협해져서 내 농사 완전 조진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광합성균 좋다, 질소거종 거충인데 이거 몇 개씩 골라 쓰는 거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럼 토양의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작물에게 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생물 가지고 돈 버는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어, 무시무시해지네, 진짜 지금. 왜 자연에 70% 산이 있고 더 완벽한 부엽토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쓰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소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익한 균도 적당한 선을 넣으면 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생물을 갖다가 함부로 쓰는 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의 균형은 영양의 균형이 되고, 미생물의 다양성은 영양의 다양성이 된다. 여러분, 나는 그래요. 업자를 싫어, 무조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민도 돈 벌게 해주면서 나도 돈을 벌어야죠.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빨리는 거야, 지금. 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병원이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팔아. 이게 합법이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근데 맨날 뭐 속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상한 미생물을 뭐 사서 먹었어.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다 어떤 새끼가 무식하게 똥을 말아먹었네?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의사들 연구에 사람의 똥에 그 다양한 미생물을 처먹는 게 훨씬 낫더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 이걸 정식 의학으로 인정했어요. 합법이 합법. 자, 어떻게 먹느냐? 이걸 사다가 식염수를 10배를 타서 녹여서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마시긴지 거시기 하니까 이걸 똥구멍이나 이게
입으로 넣어가지고 주로 쭉 쫓아서 처먹는다니까, 이렇게. 이게 거시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왔냐. 이런 새끼들이 나왔어, 또. 건강한 똥을 말려 팔어, 말려 팔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 시대에서는 유기농에 인증받고 유기농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산물 팔아 돈 버는 게 아니고 똥 팔아 돈 벌게 생겼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야? 특정한 미생물 자꾸만 쓰다가 이제 질려버렸어. 궁극어 뭐야?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토착성을 가지고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똥덩어리를 먹으시겠어요? 부엽초 덩어리를 먹겠어요? 여기 속이 안 좋으신 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부엽초를 그냥 물에 말아 드시든, 아니면 캡슐 넣고 가끔마다 이렇게 턱턱 넣든, 속이 그냥 겁나 좋아져. 진짜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 사람 위장에 있는 미생물상이 사람의 성격도 좌우한다.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비만도 좌우한다. 자, 지금까지 의학에서는 특정한 균이 인간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자, 앞으로 유기농 인지 받으시고, 예, 똥을 팔기 위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거 이제, 이거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던 건데, 재밌어요. 이거 옛날에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간단한 미생물 배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밭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미생물은 어디 있을까요? 앞산에 있을까? 뒷산에 있을까? 앞산에. 내 미생물을 구하라고 뒷산 가는 새끼는 개새끼들이야. 앞산에 그냥. 가면 만족이. 그죠? 예? 요 미생물은 뭐죠? 내 밭의 환경에 환경적으로 최적화된 미생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미생물은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박수.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세요. 미생물 원전 쓰고, 우리는 봄에 이걸 또 한번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자, 부엽도 갖다 놓고, 물을 갖다가 섞어서, 똥탕을 만 똥탕. 그럼 여기 미생물 똥물 덩어리. 미생물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모종, 묘목을 침종을 시켜요. 뭐, 요 같은 경우 한 2, 3분 하고, 묘목은 한 30분 정도 침종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이 쫙 붙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개 잡균 병원성균이 있더라도 얘들이 다른 균의 견제 때문에 증식이 안 돼. 그래서 저절로 종자 소이 되고, 그래서 저절로 묘목 건강이 잘 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자, 됐습니다. 와, 쉽다. 그리고 이 똥물, 자, 영양제. 뿌리 겁나 뻗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밝은 촉진제 사지 말자. 종자 소독 내가 그냥 하자. 부엽토로. 아시겠습니까? 효과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미생물 방법을 개발했는데, 삶은 감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엽토 갖다가. 자, 이건 막 너무너무 간단하다. 부엽토에다가 삶은 감자, 소금, 그리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서 이건 졸도야, 졸도. 자, 그런데 이 미생물의 활용이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미생물 배양할 때, 우리나라 미생물 배양할 때 기포기 넣어서 호기 배양하라고 가르친 새끼들 많잖아요. 그쵸? 저 빼고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토양 속에는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2.5cm만 내려가면 산소가 급격히 줄어요. 그게 이상해요. 원래 토양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식물입니다. 예? 근데 왜 지랄 같이 거다 공기를 쳐놓고 지랄이야, 왜? 나 과수원에서 유공관을 묶고 막 개지랄 떨고 막 하는데, 아, 미쳤어, 미쳤어. 토양은 원래 이런 거고, 뿌리는 원래 이런 거고요. 미생물은 원래 그런 사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그러니까 토양에 넣어서 살 거니까 기포기 넣지 말아야지. 그럼 개들이 그걸 모를까? 과학자들이? 알지. 자료가 뻔히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냐? 여러분께 기포기 넣으세요 하고 또 다음에 온도를 맞춰주세요. 딱 두 가지만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기계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자, 온도를 맞추세요. 공기를 넣으세요. 이 얘기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기계 사이새끼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기계 사다가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센터가 다 이제 기계를. 자, 그래서 우리는 공기 안 군단 말이오. 그리고 또 하나, 미생물은 온도를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있어. 자, 그래, 30도 맞추라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 32도에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 32도만 좋아하는 균밖에 배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나에게 알맞는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32도에 맞춰야 돼요? 작물이 체감하고 있는 이 온도에 맞춰야 돼요? 대단하시다. 이거 완전 죽여주는데. 벌써 다 하시잖아. 미생물 배양 온도를 몇 도에 할지. 그러니까 그냥 상온에서 하라 이 말이야. 하우스 안에 작물에 필요하면 하우스 안에서 배양하고 노지권 노지에서 배양하고 이렇게. 그럼 작물에게 최적화된 미생물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혐기 배양, 상온 배양, 배지는 감자와 소금을 활용하는 거. 이게 보급되다 보니까 미생물 전문가 개망신, 기계 안 팔려 개망신. 야, 조용상 저 새끼 한번 걸려봐라. 이 개새끼 한번 가만 안 놔둔다. 막 난리 안 치겠어. 네? 자, 하여간 근데 중요한 미생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고무통이면 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술이 여러분의 농업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자, 이거 자세한 곳은 유튜브에 떠 있고 다 있는데 감자가 매력적인 건 뭐냐면, 자, 당밀 미생물을 배양하면 미생물이 빨리 됩니다. 단점이 있어요. pH가 3.5로 떨어져요. 강산성. 요즘에 보세요. 자, 토양에 화학 비료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반적인 토양이 산성화돼서 농사가 안 되니까 센터에서 맨날 가르칠 때 석회를 뿌리는 게 기본 사항이야.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당밀을 또 쳐넣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자가 놀라운 것은 당밀처럼 배양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동시에 pH의 변화가 6.5에서 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야. 박수 한번 쳐. 끝나시죠. 자, 이건 기가 막힌 기술이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없으면 뭐 쌀도 쓸 수 있고요. 뭐 옥수수 삶아서 할 수 있고, 바나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특화해서 기능성 미생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삶은 감자에다가 소금 넣고 내가 재배하는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을 잎사귀나 열매를 함께 갈아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토마토를 좋아하는 기능성 미생물, 사과를 좋아하는 기능성 미생물, 한 병에 20만 원짜리를 내가 만들어요. 따라하십니다. 와, 쉽다. 네. 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간단한 기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믹서로 갈아서 해요. 예. 자, 미생물 배양하다 보면요, 이제 그 기포가 점점 생기는데 여기 있다 보여요, 눈에. 이렇게 끝까지 가서 딱 멈춰 있다가 이게 거품이 다 깨져버려요. 그럼 미생물 배양해서 언제 쓰느냐? 이 거품이 왕성한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작물이 없을 때는 원액으로 뿌릴 수 있지만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10배, 100배 희석해서 뿌려요. 자, 근데 이 클라이마스가 지나면 이게 사가. 이거는 그냥 미생물이 죽은 거예요. 요건 그냥 액비로 쓰면 됩니다. 액비로. 예. 자, 추울 때는 전열기를 써서 온도를 갖다 20도 이상 유지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예. 자, 이렇게 농가에서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제가
추울 때는 전염액을 넣어서 온도를 물의 온도를 20도 이상 맞춰서 하게 되면 쉽게 배어내요. 자, 이 거품이 나왔죠? 자, 보면 딱 보면 자세히 보면 거품이 이 기포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가 됐을 때가 미생물의 숫자가 쫙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품이 꽉 찼다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10배 이상. 자,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손 들고, 손 들고. 큰 고무통. 물 가득. 살룬 감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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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아시겠죠? 자, 망에다 감자 넣고, 따라, 감자 넣고, 부엽토 넣고, 소 넣고, 흔들어! 그리고 그냥 다 빼내고 조금만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추울 때만 전력이 도움을 얻고 보통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냥 가라. 자, 요거 화려한데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써보시면 1년 차에 걸어다니는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네. 다수화기의 비결이 뭐예요? 뿌리가 넓고 깊게 뻗으면 다수화기 되는 거야. 그냥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으시네, 이제. 대박 날라고. 자. 자, 또 하나. 공기 주입기 쓰지 마라. 공기 주입기 쓰면요. 언제 클라이막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짓거리야, 다. 예, 네, 빼라. 예. 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숫자 싸움이다. 그래서 기폭의 왕성에 올라왔을 때 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생물이 얼마 있냐? 1cc에 보통 10에 8승 정도 있어요. 1억 마리 미생물이. 그 배양된 미생물에. 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배 이석하면 500리터가 5만 리터가 되죠. 5만 리터. 근데 시중에 팔고 있는 미생물 제재가 10에 6승짜리라고. 보통. 그러면 우리는 감자 1kg로 배양에 쓸 때 시판되는 미생물 5만 병을 까 넣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써봐도 확 알아버려요. 특징이 뭐냐면 먼저 자 보세요. 대개 밭을 만들어 주독을 만들었어요. 주독을 여기서 일반 관행에서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돼요. 모종을 심기 전까지. 심기 전에 물을 주면 다 굳어버려요. 이게 물 받고 물 먹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절대 굳지 않습니다. 몇 번 계속 반복하면 완전히 스펀지처럼 흐물흐물돼요. 예? 자,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냐. 자, 과수는 해동된 다음 봄 집중조로 낙엽 진 다음에 가을에 곧 낙엽이 없든 없는 그 시기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물은 정식 전에 1년 내내 쓸 수 있는데 그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관주로 스프링클로 다 할 수 있죠. 예? 자, 축산에서 쓸 수도 있고 음영수로. 예. 자, 그럼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식물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다. 이러니까 책이 필요해. 내가 나를 알면 그냥 농업을 다 하는 거야. 박수 쳐, 박수. 네? 자, 여러분 상식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가장 먼저 뭐 하지? 기초를 파죠. 그리고 식물은 병신이라 기초 안 팎아? 식물도 사람과 거의 유사한 지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딱 새로운 모종을 딱 얹어놨을 때 지능주로 고민해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몇 단을 올릴까? 그러기 위해서 한 단에서 두 단을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힘으로 뿌리를 뻗어본다. 자, 그래서 초기 활착에 성공하게 되면 초기에 수확량이 결정된다. 마디가 몇 개가 생길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과수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수확량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작물이 없을 때, 잎사귀가 없을 때 미생물 활용을 통해서 토양을 좋게 하는 것이 농사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손 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미생물은 물고기다. 자, 고려할 건 물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뿌린 미생물이 땅속에 깊게 내려가려면 비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후에 하는 게 좋아요? 전에 뿌리고 비물과 함께 스미기 하는 게 좋겠죠? 다 하우스 안은 어떻게 가?
하우스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정식 전에는 물을 갖다가 엄청 써야 돼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 적어도 내가 관주나 스프링클로 할 때 90분 이상. 작물을 재배할 때는 20분 내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집중적으로 깊게 깊혀준단 말이에요. 이때에 내 작업이 1년 농사의 수확량을 결정한다. 별게 없어요. 이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